지금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 거의 한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그럼 혹시 광고비는 얼마나 쓰세요? 그럼 동대문 제품만으로도 충분히 월 매출 까지는 가능하다는. 혹시 뭐 대표님만의 포징에 대한 팁도 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들어오시죠. 네네. 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남자 의류 쇼핑몰을 하고 있는 네. 코끼리라고 합니다. 아, 코끼리? 네. 네. 대표님, 그 쇼핑몰 하기 전에 네. 노가다를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진짜 네. 팩트인가요? 아, 네, 팩트입니다. 네. 삼성 고덕 현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천안에 SDI에서 근무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은 쇼핑몰 운영하시고. 네.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쇼핑몰을 몇 월에 시작하셨어요? 제가 5월에 시작했습니다. 5월에? 네. 지금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 거의 한 2천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2천. 그러면은 네. 쇼핑몰 오픈하시자마자는 분명히 그렇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5월달 첫달 매출은 얼마 정도 나왔나요? 5월달에는 한 100만 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혹시 뭐 박리담회로 배경 당기고 팔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혹시 광고비는 얼마나 쓰세요? 광고비는 보통 총 매출의 10% 안팎으로 잡고 있고요. 네. 근데 네. 하이버 같은 경우는 보통 단품마다 광고를 키고 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광고를 키고 나서 광고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면 꺼버려요. 그래서 광고 지금 제가 총 올린 개수가 130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돌아가고 있는 건 한 20개? 20몇 개? 이거밖에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비가 한 달에 한 100에서 200만 사이로 벌어지겠네요? 그렇죠. 대표님 그러면 네. 지금 거의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완벽한 수준인데 네. 이렇게 체계를 갖추게 된 방법이 따로 있으셨나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유튜브를 봤어요. 원래는 제가 강아지 용품도 팔아보고 성인 용품도 인터넷으로 팔아봤는데 하다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는 뭐 시대라고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안 돼서 뭘 해먹고 살까 하다가 이제 옹크님 영상을 봤죠.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던 게 좀 성공 파리에 당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판매하고 네. 계신 카테고리가 남성 의류 단일인가요? 네, 남성 의류만 팔고 있습니다. 그럼 남성 의류만 해서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 그런 남성 의류를 어디서 판매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는 네이버랑 하이버 두 군데 입점만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혹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저는 근데 그렇게 크게 많은 일을 안 하고요. 저는 네. 보통 한 10시쯤 출근을 하고 1시, 2시 이때까지 일하고 그냥 퇴근을 합니다. 오후 1시? 아니요, 새벽 1시. 아, 새벽 1시. 네. 새벽 1시. 그러면은 12시간이 네. 넘게 일을 하시네요. 근데 사실 네. 쇼핑몰 시장이 네. 많은 분들이 막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네. 다들 대표님처럼 이렇게 성과가 누구나 다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제가 한번 지금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제품은 네. 어디서 들고 계세요? 지금 저는 신상마켓 그 동대문에서 다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만의 그 제품을 들고 올 때 네. 기준이 있나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키워드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봤을 때 키워드 한번 쳐보고 안 나오면 맞지만 저는 그냥 계속 봐요. 신상마켓. 그 관련된 연관된 거 뭐가 있나 여자 옷 남자 옷 가릴 거 없이 다 봅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고 있는 시간 컴퓨터로 신상마켓 보고 있는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요. 그러면 대표님 네. 키워드를 일단 찾아야 되는데 네.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네네. 의류 시장은 키워드가 이제 아무것도 없다. 레드오션이다.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근데 의류는 사실 그렇게 골든 키워드를 찾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힘들단 뿐이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는 거였으면 사실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찾기 힘들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키워드 찾는 게 어려우니까 가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전부 다는 좀 그렇고 네. 대표님만의 그 핵심 한 가지 방법 한 가지만 좀 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노가다 출신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노가다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간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 연간 키워드를 하나씩 누르면 구글에서 보면 탭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깨 넓어 보이는 옷 이렇게 치면 그거에 맞는 연간 키워드가 엄청 생기잖아요. 그럼 다 눌러요. 20만 개 밑으로는 다 눌러봐요.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또 키워드를 다 보면서 다 한 번씩 다 눌러봐요. 그리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작은 키워드들도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네. 또 거기서 가치가 있는 키워드들이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샘플이라고 네. 하죠. 2주간 거래처로부터 네네. 제품을 무상으로 빌리는 네네. 거.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커요. 대표님께서는 매출이 거의 없을 때도 샘플을 받았던 걸로 제가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두 대봉씩은 항상 받는 것 같아요. 노하우가 뭔가요? 드리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드리대가 사실 별거 아닌데 물론 돈 많으신 분들은 사입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찍어야 돼. 이걸 찍어야 팔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진짜 팔고 싶은 사람들만 샘플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구차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도매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분한테 물어보고 저분한테 물어보고 받고 나서 깨끗하게 반납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중국에서 따로 사입은 진짜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신상마켓에서도 지금 너무 많은 옷들이 있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내가 이 사람보다 먼저 올렸으면 내가 팔 수 있었을 건데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 제품보다는 동대문에 있는 걸 좀 더 많이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대문 제품만으로도 충분히 월 매출 1천만 원, 2천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는? 네,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 네. 대표님 하면 스피드가 떠오르거든요. 거의 지금 5개월 차인데 상품이 130개 넘게 올라갔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게? 12시간을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키워드 찾기 1시간, 그리고 후킹 찍는 시간을 또 따로 정해놔요. 다 찍고 그 다음에 디테일 컷. 그래서 보통 하루에 제가 빠르면 한 4개 정도는 올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한 5개월 동안 그렇게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대표님, 네. 후킹을 따로 찍는다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찍나요? 여기? 아니요. 저희 스튜디오가 따로 있고요. 저는 후킹을 찍을 때는 네. DSLR로 찍고 있습니다. DSLR 기종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200D입니다. 제가 이걸로 후킹이랑 디테일 컷은 다 이걸로 찍고 있어요. 어디서요? 스튜디오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혹시 좀 구경 가능한가요? 네네. 네. 멋있죠. 여기입니다. 오, 대표님 그러면은 네. 지금 후킹은 여기서 촬영하시는데 네. 그 피팅 컷은 어디서 촬영하세요? 피팅 컷은 저는 거의 100% 다 야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찍어주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친구거나 아니면 네. 뭐 가족들, 와이프나 이렇게 찍어주고 있고요. 보통 저는 이렇게 찍는 방식이 있거든요. 보통 대표님들이 고민이 많은 게 촬영 파트너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저는 누가 날 찍어도 똑같이 찍어줄 수 있어요. 제가 올리는 것처럼. 저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뭔가요? 그건 바로 연사입니다. 아이폰 연사 그걸로 제가 정해둔 구도가 있어요. 처음 한 장 찍어주면 그거대로만 찍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고 절만 이렇게 움직여요. 보통 한 착장에 윗돌이만 했을 때 보통 한 400장 정도 나오거든요. 400장에서 저는 4장에서 5장을 건져요. 그러면 사진을 아무리 못 찍는 사람도 그 400장 중에 4개면 100분의 1이잖아요. 100개 중에 한 개는 이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개를 제가 픽해서 제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뭐 대표님만의 포징에 대한 팁도 좀 있을까요? 일단은 팔자가 기본이고요. 주머니에 넣는 포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머니에 딱 넣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걸 해도 돼요. 따닥하면 이거 좋다 하면 이걸 쓰고 그러니까 네. 연사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화면에 또 이제 떠오르는 게 자극적인 GIF인데 네. 어떻게 그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잘 해내시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로 웃는 게 좋잖아요.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줄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네. 맞추고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그런 자극적인 GIF가 구매 전환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나요? 확실히 근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한 게 힘을 별로 안 준 GIF들 구매 전환율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내가 좀 힘을 좀 많이 줘야지 구매 전환율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그렇게 해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은 택배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기서 지금 직접 포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네. 아시죠? 그러면 택배는 네. 여기서 보내고 네 거예요? 여기서 지금 네. 컴퓨터 있고 잘 나가는 것들만 갖다 넣고 매일매일 삼촌이 이제 갖다 주세요. 그럼 택배비는 한 건당 얼마인가요?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네. 한 장은 이렇게 들어가는 2,050원이고 네. 그 다음 건 2,100원. 왜 이렇게 저렴한가요? 선생님? 여기는 슈가맨워크라는 곳이고요. 그 슈가맨워크는 약간 공유 오피스거든요. 공유 오피스라서 좀 저렴한 것 때문에 들어온 것도 있어요. 여기 이건 월세는 얼마인가요? 여기 44만원입니다. 보증금은요? 네. 보증금 없어요. 네. 없다는 게 그러니까 네. 44만원을 첫 달에 두 달치를 내요. 그 다음에 44만원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마지막 가기 전에 44만원 돌려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44만원이 보증금이에요. 그럼 대표님 혹시 포장하실 때 꿀팁 같은 것도 있나요? 최대한 작게 만들자. 이게 접을 때도 어깨선을 얼마나 좁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깨선을 좀 많이 타이트하게 해서 그렇게 넣는 편이에요. 그렇게 작게 하면은 택배비가 좀 더 저렴해지죠. 그렇죠. 50원 싸지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렇게 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는 사실 네. 대표님 처음 오피 아카데미 1기 오셨을 때 네. 열정이 엄청나셨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열정이 금방 식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 유지하셔가지고 지금 어쨌든 1차적인 목표는 달성을 하셨어요. 그럼 그 멘탈을 좀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나요? 일단은 동료인 것 같아요. 사실 월천트리라는 몽크님에 관련된 그 방인데 거기가 좋았던 점이 뭐냐면 내가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내가 쉬고 있을 때 이 사람도 하고 있으니까 나 지금 유튜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어떤 목표가 계속 열심히 일해야지 이게 아니고 누군가를 이겨야겠다 하니까 이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지 이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그것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께 네. 말씀해 주신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거나 누구나 할 수 없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장난 아니고 엄청 힘들거든요. 노가다 할 때가 훨씬 많이 벌었지만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시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그러면 네. 2024년 대표님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24년에는 저는 이사를 목표로 두고 있고요. 24년까지는 월 1억의 매출을 높이고 자동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 꿈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목표 이루실 때까지 네. 제가 옆에서 열심히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